마태복음 19장 11절 주보를 보고 다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 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려운 코너에 몰아가느냐 하는 것이 뜻이었을 것입니다. 성경 신명기 24장 1절로부터 4절에 나오는 말씀이 결혼 후에 아내에게서 수치된 일이 발견되거든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보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당신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도 했는데 이와 같은 말씀을 놓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코나에 몰려서 고통스러운 모습을 당하나 그걸 보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말씀하기를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것을 인간이 나누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답이 날 때부터 된 고자도 있고 스스로 된 고자도 있고 하늘을 위하여 만든 고자도 있도다.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천국을 위하여 된 고자가 있다고 하는 말 아주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이르는데 고자가 왜 필요한 겁니까? 천국에 고자만 살고 있는 겁니까?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을 이루려 오신 예수님께서 농담하는 건 아니시겠죠? 그런데 왜 고자를 이렇게 강조해서 말을 하고 하는 말씀이 이 말은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얼마나 염려스러웠으면 이와 같이 앞뒤를 조심성 있게 말씀했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꼭 알아야 합니다. 인간 조상 아담과 이브가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추방을 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신학계에서는 그 선악과가 글자 그대로 금단의 실과로 말하고 있습니다. 복숭아나 사과와 같은 실과로 지금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하는 말이 선악과를 따서 주어서 하와가 먹고 아담에게 주매 아담이 먹다가 토하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소위 남자에게 있어서 이 목표를 아담스 애플이라고 하는 말로 합니다. 아담의 사과란 말이죠. 아담의 사과가 여기에 좀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덴마크에서 아담스 애플이라고 하는 영화도 만든 바가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거든 인터넷에 들어가서 아담스 애플이라고 하는 말을 쳐보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상 아담과 이브가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한 그 내용이 사과를 먹고 또는 목숨아를 먹고 죄를 졌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목숨아를 먹지 마라, 사과를 먹지 마라 해야 되는데 어째서 하늘을 위하여 된 고자가 있다고 말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과일이 아니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마가복음 7장 15절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어느 분이 한 번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됐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 마가복음 7장 14절인데 조금 방향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운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시므로 모든 무엇은 모든 식물은 어떻다고요? 깨끗하다 하셨느냐? 여러분,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리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를 죄악으로 몰아놓은 선악과가 문자 그대로 과일이란 말입니까? 아니란 말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에요. 더욱이 중요한 것은 에스겔서 18장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우리 선교사님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에스겔서 18장 1절로 4절까지 여호와의 말씀. 모든 이어서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함같이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조하고 분명히 말하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은 식물로서는 죄질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하는 말이 다시는 너희가 이 속담을 쓰지 마.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범죄라고 하는 것이 식물로 질 수 없다고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나니 마귀의 법을 따르고자 하노라. 마태복음 3장 7절에 인간들을 대하여 책망합니다.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선악과 과일을 먹은 것이 죄가 돼서 아비가 바뀌었습니까? 과일을 먹고 죄질 수 없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식물을 먹고 아비의 이가시다고 자식의 이가실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어째서 선악과가 아담스 애플이라고 하는 말처럼 과일을 먹고 죄졌다고 오늘날 신학교에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이거를 믿고 그대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오늘대로 와도 세상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은 창세기 2장 25절에서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체를 벌르고 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였다고 했는데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창세기 3장 7절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가 된 걸 알고 하체를 가리웠다고 했습니다. 왜 하체를 가렸습니까? 분명히 입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라고 한다면 가려야 할 것을 어디냐? 입을 가려야 하는데 어째서 하체를 가렸습니까? 욥기 31장 33절에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언제 큰 무리를 두려워하며 족속의 멸치를 무서워함으로 잠잠하고 문에 나가지 아니하며 타인처럼 그 타인이라고 하는 말 옆에는 일자가 있습니다. 그 일자는 성경 맨 마지막에 보면 히브리어로 아담으로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담처럼 내 죄악을 품에 숨겨 허물을 가리웠던가? 이 말씀을 보면 아담의 가리운 곳에 아담의 허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체를 가리운 그곳에 허물이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놀라운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성교회 다니시는 목사님들은 자칫 잘못하면 이단의 소리라고 할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이단의 소리로 한다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이 모든 말씀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한 이유는 창세로부터 감추인 내용을 드러내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천국을 위하여 고자가 있다고 하는 말은 바로 창세기에서부터
감추어져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더욱이 아담과 이브를 꼬인 뱀이 파충류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뱀이 해와를 꼬였습니다. 해와는 만물의 영장입니다. 만물의 영장과 파충류 뱀이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뱀이 만물의 영장인 해와를 꼬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뱀이라고 거짓말할 겁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을 잘 봐요. 그런데 그 뱀은 어디에 있었다고 했느냐? 타초에 뱀이라고 하는 존재는 땅 속이나 땅 위에 기어당기는 그런 뱀이 아니라 계시록 12장 9절에 하늘로부터 큰 용인에 쫓기니 이는 옛 뱀이와 마귀와 사탄이라 했어요. 애당초 있는 곳이 어디였느냐? 하늘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어 쫓기니 이는 옛 뱀이와 마귀와 사탄. 그런데 그 하늘에 있었던 뱀은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니까 범죄한 천사장 누시엘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천사장 누시엘이 뭇 별 위에 앉아서 지극히 높으신 분과 비기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장 누시엘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받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어서 범죄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천사가 무슨 범죄를 했느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어두운 흑암에 가두셨으며 심판때까지 가두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범죄한 천사는 무슨 죄를 졌느냐?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여러분은 가능한 하나님은 뇌물을 하셨다가 아니면 연구를 하실 분이 계시다면 여러 식구님들 가운데서 기성교에 다니시는 어떤 분이 지난번에 한번 찾아오셨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대요. 얼마나 고마워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 수십 년 동안 내가 들어도 그런 내용을 못 들었는데 좀 더 알고 싶다. 그러니 그 원고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당장 제가 복사를 해서 원고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알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시면 복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료를 제가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저는 앞으로 대예배 끝난 다음에 이 자리가 됐든 어디에서 계시록 특강 교실을 한번 할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 하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전가하라고 한 그 말씀을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건강해서 말씀을 전하지만서도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시겠다고 하는 분이 있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노트 전체를 넘겨주고도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신학생들이 있으면 와서 말씀을 듣고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범죄한 천사가 무슨 죄를 졌느냐? 베드로서 2장 4절에 용서치 아니하시고 그 심판대까지 지키게 한 그 천사가 유다서 6, 7절에
죄를 졌다고 하는 내용을 설명해 놨으니 한번 읽어주세요. 유다서는 1장만 있기 때문에 6, 7절이라고 하면 됩니다. 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의 심판대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후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무엇을 행하며 아, 안 보세요? 성경을 다 갖다가 사다가 일일이 앞에 꽂아드렸는데 안 보시네. 다 임금으로 머리에다 기억하려고?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무엇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무엇을 행하며? 간음을 행하며. 그러면 천사가 무슨 죄졌단 말이에요? 간음 죄졌단 말이에요.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이불을 꼬인 뱀은 알고 보니 천사요. 천사는 간음죄를 졌다고 그랬는데 아담과 여보는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죄가 간음죄이옵시다. 간음죄를 졌기 때문에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어머니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는 너의 아버지 마귀에서 났다고 말한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은 정말로 귀하게 새겨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유산 아담과 이브가 정절과 지조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 되지 못한 거예요. 이 세상에 도적질하는 건 회개하면 용서가 됩니다만 간음죄는 회개하도 용서가 안 돼. 왜냐? 간음죄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한 시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 용서가 안 되느냐? 간음죄를 지을 때 마음과 인격과 성부의 그 성품이 누구에게로 가느냐? 자식에게로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식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 때문에 부모가 죄를 지은 죄가 자식에게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도적질을 한 것은 갚아주면 되는 거지만 간음죄는 용서가 안 돼. 자식에게 넘어갔는데 여러분 제 말이 이해되시거든 믿으시거든 아멘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언제까지 인류의 조상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가 아니면 용서가 안 돼. 메시아가 와서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서받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 인간의 죄가 간음죄가 원죄라는 걸 첫째 알도록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는 간음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맹세를 하고 그 맹세를 이루어야 돼그 맹세를 이루고 뭘 만들어야 됩니까? 그렇죠. 무슨 가정? 참가정.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가정 맹세문을 여기다 넣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가정 맹세문이 하나의 기도문이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가정 맹세문을 한 절 한 절씩만 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주기도문 시대만이 아니라 그 주기도문은 가정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이 땅 위에 다시 와가지고 뭐 할 것이냐? 어린 양 잔치를 한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 잔치. 메시아가 한번 와가지고 메시아도 가정을 이루어야 돼. 왜? 창세기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식하라 그랬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어야 돼. 이 죄악의 세계에서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서 그들을 번식하게 두고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참감남나무에 돌감남나무를 찍어가지고 접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축복이옵시다. 이러한 축복을 받고 다시는 인류의 죄를 거듭지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맹세가 생활로 연결될 때 그 자식들이 새로워진 자식이 나오는 것이고 그 자식들이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식의 운명은 나아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옵시다. 자식의 운명은 어디에서부터? 부모에서부터 결정되는 거예요. 별도로 자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한번 낳았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나를 한번 낳았어요.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나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만드는 것이 무슨 일이야?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있는데 왜? 저는 제가 만약에 불교를 믿으라고 한댔으면 저는 원불교를 믿었을 겁니다. 그래서 불교 가운데 현대적 불교는 편가름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원불교, 참, 한국에서는 나온 불교인데 깊이는 모릅니다만 몇 가지 구절을 놓고 책을 보니까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저 불쌍이다. 이 세상에 불쌍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이야,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해놓았는가? 그러니 사람은 사사불공이다. 하는 일마다 불공들이는 것처럼 살아라.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원리에서 말하고 있기를 이 세상 주체와 대상이요 성상 형상으로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원리에서 뭘 말하느냐? 사람의 몸이 있으면 사람의 마음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영혼이 있지 않느냐? 그 영혼은 안 보인다. 사람을 아무리 해부를 해도 사람의 영혼을 볼 수가 없어. 마찬가지로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이것은 음과 양이요 성상 형상으로 있으면 반드시 여기에는 우주의 마음, 지성의를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의 본체다. 그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나도 안 보이는 것이다. 인간은 마지막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뭐라 했냐? 나를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봤다. 기가 막힌 말이야. 나를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봤다. 나를 닮아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것입니다. 저 불쌍이야. 그러니까 사람마다가 뭐냐? 사람마다가 부처님이야. 살아있는 부처님이 돼야 한다. 기가 막힌 내용이야. 사사불공이다. 하는 일마다 불공들이는 것처럼 해라. 언행심사가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도 부처님께 말하다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지 않아요? 그만하면. 상대방을 무시하지 마라.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라.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마라. 다 그것이 하나님의 실체다. 성경에 하나님의 실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 무시한 죄가 큰 죄입니다. 사람 무시한 죄가 큰 죄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34절 10편 82편 6절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으니 인간의 본질은 신이야. 천도교에서 인내천을 말하고 있어. 민족 종교 가운데 천도교를 넘어설 종교가 없어요. 네, 저는 나쁜 생각이에요. 천도교 분들도 모셔다가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하게 하고 원불교의 분들도 모셔다가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한번 하고 싶어요. 아 정말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형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인간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냐? 이것이 신앙이요 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종교가 교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근본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하는데 행하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절대로 수단과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신지 압니까? 최산도 초종교연합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내용을 부족하지만 이 목사를 통해서 성경의 진술을 한번 들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 때가 되기 전에 일주일 전부터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정성을 드리는 제가 언젠가 한번 간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만은 하늘이 무척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음성을 듣고 지시를 받고 쓴 책이 요한계시록으로 본 재림시대입니다. 이 말씀으로 증거하라고 했어요. 참 이거를 증거하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요한복음 말장 44절에 너희 아비가 마귀에서 났으니 아비를 바뀌는 방법이 뭐냐? 아비가 결정되는 건 성으로부터 결정되니 성을 주관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책임지기 때문에 불로 심판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이 됐을 때도 어떠냐?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끝날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되어간다고 말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되어간다는 게 끝날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하는 곳으로 그 이상을 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오늘 이 세상에 지금 거기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 세상은 거의 다 살았어요.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세상을 바꿔놓아야 돼요. 왜? 오늘 이 세상은 우리가 잘못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만드는데 특별히 누가 잘못됐느냐? 지도자가 잘못됐습니다. 지도자가 잘못됐어요. 정치를 한다고 하는 지도자가 잘못됐고 저부터도 운전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만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 모든 면에서 지도자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에
2010년도 여성 가족부 통계 자료에 의하면 세상 망한 거예요. 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국에 45개 성매매의 이 결정지가 있대요.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4,517명의 여자 종사자들이 있고, 옛날에는 그룹별로 성을 전담하는 데가 있었는데 이걸 다 내쫓았더니, 청량리 가면 588이 있고, 그리고 상갈산 밑에 또 그런 데가 있고, 용산역 앞에 있고, 이거 다 철수를 했더니 이제는 단란 주점으로 달라붙었다. 3,516곳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여성들이 종사자가 13만 7,331명이 있다는 통계 발표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해외로 데려와서 성매매를 하고, 주위에 무슨 노래방, 키스방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소돔과 고모라서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서에 살고 있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어떠 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종사하는 사람이 있느냐? 60만 5,800여 명이라고 그래. 60만 5,800여 명.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2013년도에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건데 잠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주에 소위 지점장이라고 하는 분이, 지검장,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김모라고 하는 지검장이, 그리고 2013년도에 최검찰총장이, 그것만이 아니라 전국회 의장이, 박모라고 하는 의장이, 골프를 치다가 어떤 일이 있었다, 또는 국방장관을 지냈다고 하는 이 어떤 분이, 저는 그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소위 무기, 우리는 데리고 들어올 때 로비이스트 린다 김이라고 하는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었다. 이게 다 누굽니까? 지도자 아닙니까? 지도자. 정말로 우리 나라 사람들이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한 것은 대통령을 모시고 외국에 나가서 대변인으로 갔던 어떤 윤모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한국에만입니까? 미국에 더 하지 않아요? 클린턴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야, 말 다 했죠. 프랑스의 IMF 보실 때 총재였던 사람이, 이건 역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IMF 총재를 한 사람이 자기 방에 청소를 하러 온 청소부를 붙들고 성폭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계가 지금 이쯤 됐어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프고 더 문제된 게 있어요. 더 염려스러운 게 있어요. 우리나라 법에서 간음죄를 풀어놨어요. 어쩌자는 겁니까?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와서 2015년 4월 28일 한국여성가족부의 통계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56.8%의 성향을 조사를 해봤더니 결혼하지 않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 청소년들. 결혼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만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중국에, 저 중국에 자유의 물결이 들어가기 전에는 어쩌는지 모르지만 자유의 물결이 들어가기 시작을 한 다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에서 몸을 파는 그런 여성들이 천만 명이 넘어 4천만 명이 육박한다고 하는 홍콩의 모 잡지에 보도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이요. 세계의 현실이요. 영국에도 1만 8천 명의 매춘부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일일이 제가 다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와 같이 오늘의 현실이 소돔과 고모라 서야 되는데 내가 잘 믿어서 내 세에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 생각만 하는 겁니까? 절대로 죽어서 천국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절에 끝날에 내가 가족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식하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라고 하시면서 가정의 하나님, 가정이 온전치 못하면 천국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땅에서 맺는 하늘에서 맺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푸는데 16장 19절에서 그 때문에 천국문 열쇠를 예수님께서 되도록이게 죽어간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천국문 열쇠를 각자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각자 주셨다는 예수님은 오셔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었지만 노골적으로 말씀하시지 못한다고 했어. 요한복음 3장 12절에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니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알겠느냐.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한다고 해서 16장 25절에 때가 되면 불어 밝히 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0장 7절에서 내가 새로 예언하는 그 말씀을 줄 때에 그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아오라. 오는데 그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입에 들어가니 쓰더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부정할 용기 있는 분이 있습니까? 부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씀이 새 말씀이요. 이 말씀이 약속한 말씀이야. 아멘. 아멘. 왜냐?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천국을 위하여 고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어떻든지 몰라도 이제부터라도 천국을 위하여 죽을 준비를 하기 위하여 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그렇습니다. 이 의미를 누가 알았습니까? 이 내용을 문선명 총재님께서 원죄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받아서 아시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마지막에 이 세상을 하직하시고 이제 나는 다 이루었고 할 일은 다 했으니 너희들이 할 일이 남았다. 그게 뭐냐? 이 세상에서 성의 질서를 세우고 그리고 그러한 인생을 살도록 너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미 당신이 계실 때 성의 질서를 세운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은 가봐라. 틀림없이 하늘나라에 천국이 열려 있지만 너희의 자손들, 너희의 친척, 너희의 이웃을 가르쳐줘서 데려가지 못하면 그날의가 괴로움을 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종족적 메시아가 되라. 종족적 메시아가 우리 보고 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이웃과 친척, 형제, 자매, 내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변할 수가 없어요. 천국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가도록 허락받았다고 하더라도 차마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워 천국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 내 아내를 인도해야 돼요. 내 남편을 인도해야 돼요.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인생에 어떤 영향력을 주느냐 하는 문제를 다음 시간에 말씀을 이어서 드릴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난하면 가정이 같이 오십시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연세가 많으신 분, 저도 이미 75세가 됐으니 세상을 다 살 만큼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준비할 게 뭐냐? 죽을 준비를 해야 돼요. 죽을 준비가 뭡니까? 내 죄는 회개해야 되고 내 자식들을 바로 지도해야 돼. 내 자식을 바로 지도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가서 마음이 괴로워 고통스러워.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본을 보여서 자식으로 하려고 나를 보고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나를 스스로 따라오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자녀를 잃어버려 뭐하라! 천국에 간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잃어버리고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서 지옥의 바닥을 헤매는 모습을 봐라. 얼마나 괴로울 것이냐.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로 가정의 귀중한 가치를 놓고 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느끼시고 깨닫고 다음 주에는, 다음 토요일은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느냐,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할 겁니다. 그때에는 가능한 아니면 오실 때에 노트를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시면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노트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함께 데려와서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좋고, 그러지 못하면 말씀을 전달 교육이라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정말로 새로운 결단과 결속을 하는 그런 소중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예. 성가 3장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단의 찬송 성가 3장의 1절 3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비춰주는 영광의 광채 힘차게 소생하라 자유의 생명 이 강산 저골까지 깨어 일어나 소생의 그 광채를 길이 빛내리
광채를 길을 빛내리 영광에 안긴 것도 너의 은사요 사랑의 지켜함도 그의 은사니 높이곤 또 높여서 갚으려 하나 부족함에 이 마음 어이그 말이 부족함에 이 마음 어이그 말이 네 잠시 축도한 다음에 그 자리에 나가지 마시고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어찌 저희들이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당신을 생각하지 못한 지난날의 우리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인생을 무지해서 그러하여 싸우니 머리신 귀한 당신의 아들, 딸들 오늘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자리까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하나로 되어야 할 텐데 종교의 담이 너무나도 높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지탄받고 있는 바로 이곳에서 아버지의 귀한 말씀 오늘 이 죄악의 세계 소돔과 고모라성을 청산시킬 수 있고 원죄를 청산시킬 수 있는 말씀을 어찌하여 이곳에 주셨습니까? 아버지 원하옵니다. 고개수 나를 딸들 머리 위에와 함께해 주시고 그 가정 위에 아버지의 귀한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세상의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는 하늘 백성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빌고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아버님 당신 앞에 사로 인하온 아들딸이 있습니다. 이규진 귀한 당신의 아들딸이 사오니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자손만대에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바친 손길들도 있습니다. 약속하신 축복을 그들 위해 내려주시고 다음 만나는 시간에는 우리의 모든 가족이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축복도 아울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님의 걸어가신 성호를 받들고 축복 중심가경 긴밀한 이름으로 보고하고 축원하고 하려옵사옵나이다. 아, 주.